드디어 기다리던 소고기 청보리 등장했는데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넣어 만들었다고 합니다. 대파, 깻잎, 고추, 단추랑 들어간 것 같은데요? 우선 소고기 전골 국물 맛부터 보는 검증단. 이게 좀 추어탕 맛, 감자탕 맛 그런 맛이죠? 또 들깨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들깨하고 이런 맛이 나는 거라서. 양치 삶은 국수에다가 된장 좀 풀고 고춧가루 좀 풀고. 그렇다면 고기의 맛은 어떨까요? 저 고기 야들야들할 것 같아요. 맛있겠다. 고기가 부드럽고 푹 삶여져서 먹기 딱 좋게 차태. 되게 고기가 감자탕 뼈가귀에 붙어있는 그런 고기 느낌이 나요. 고기는 젖소를 썼고 또 원산지 표시가 있어서 좋네요. 산지가 어디냐인데 소고기의 산지가 아니라 젖소라고 적어놓은 것도 특이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젖소인데 다 썼다는 거죠. 가격상 한우 했으면 이거 가격 두 배, 세 배 뛰죠. 이번엔 소고기와 잘 어울린다는 이 집만의 특제 소스에 푹 찍어서 한번 맛을 보는데요. 소스가 더 느끼한 맛도 없고 더 많이 먹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개운해서. 저는 여름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뜨거운 고추보다 이 반찬으로 나온 고추 같이 고기 위에 얹어 먹어도 네. 좋은 것 같아요. 상큼한 맛도 있고. 여름에는 고추를 많이 먹어도 몸에 열을 내고 기를 돋궈주고 순환을 좀 좋게 해주니까 그냥 많이 좀 특히 고기 위에 먹는데. 얘도 좋고 또 들깨도 듬뿍 들어가고 해서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. 소고기 그런 몸보신의 대표였잖아요 예전에. 그래서 우리가 몸보신 할 겸 그다음에 또 이열치열로 땀도 쭉 내줄 겸 더 먹는 거죠. 소고기를 이용해 여름철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맛이라는 평입니다.